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재계인의 축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최대 관심사, 단연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인데요. 부상을 딛고 월드컵 참가 의지를 밝힌 손흥민 선수, 토트넘이 특별 제작한 안면 보호 마스크를 쓰고 대표팀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한 스포츠 전문 매체가 선정한 카타르 월드컵 최고의 선수 톱50에 손흥민 선수가 13위로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첫 상대인 우루과이 핵심 페데리코 발베르데보다도 높은 순입니다.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손흥민 선수의 합류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 대표팀. 이번 월드컵에서 부상 없이 끝까지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오후 5시 45분 5교시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 번째 수능이었는데요. 50만 8천여 명의 수험생이 지원해 지난해처럼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체제로 치러졌습니다. 수능출제위원회는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어 영역의 경우 이른바 불수능으로 평가받은 작년 시험보다는 쉽고 수학 영역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중산 난도의 문항이 많아 수학이 대입 정시 전형 당락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치른 수능 성적 통지표는 다음 달 9일에 배부가 되며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까지 대학별 논술과 면접 등 수시 전형이 본격화되는데요. 곧바로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초까지 정시 전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을 동시에 이전하는 춘천법조타운 설립이 양측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두 기관은 주차장 부족과 노후화된 청사구조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석사동 일대로 이전, 춘천법조타운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논의 초기 부지 우측에 법원, 좌측에는 검찰이 들어서는 것으로 진행됐으나 이 부지의 경사를 이유로 법원이 검찰보다 8m 높은 곳에 위치한다며 이른바 상석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춘천지법은 대안부지로 학곡지구를 검토하며 단독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춘천지검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못도록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많은 민원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춘천법조타운 설립,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도시지역의 내년도 중학교 입학원서 배정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특정 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쏠림 현상이 반복이 됐는데요. 지역별로는 춘천 지역 중학교 12곳 중 5곳이, 원주와 강릉 지역도 각각 6곳 2곳이 예상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이 중 280명 모집에 409명의 학생이 진학을 희망한 춘천의 대령중학교가 129명을 초과해 도내에서 가장 많이 몰린 반면에 구도심 비선호 학교들은 내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매년 반복되고 있는 쏠림 현상에 도교육청은 명확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 선호도에 따라 학교를 전부 특정 지역으로 옮기긴 어렵고 비선호 학교가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교육 측면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땡기는 화제를 주민으로 쭉 땡겨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나흘 남았고 첫 경기는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오늘 주민사이드에서는 꿈은 이루어진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관련된 이야기,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하면 이분이죠.
스포츠를 꿰뚫고 계신 최스트라다모스 최동철 스포츠 전문 대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2월에 베이징 올림픽 때 뵀으니까 9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네요.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우리가 축구팬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많이 기다려왔는데 그렇죠, 예. 이번 월드컵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한국팀 경기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먼저? 이번 예. 월드컵이 우리가 11번째입니다. 예. 우리가 54년 스위스 월드컵 이후에 80년 멕시코부터 지금 10번 연속 그러니까 11번째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특히 손흥민 선수의 기대 크고요. 자, 우리가 24일 밤 10시에 첫 번째 경기가 우루과이입니다. 예. 그리고 나흘 후인 28일에 가나 그리고 12월 3일 자정에 포르투갈 그땐 이미 우리나라가 16강 진출의 윤곽이 가려졌을 때죠. 예. 예. 그렇군요. 그 중동 국가에서 월드컵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하고 좀 기온이 다르다고요. 고온다습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카타르는 어떤 나라예요? 뭐 카타르는 뭐 다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는 이제 두 번째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20년 전 한일 월드컵 대회 때 이후에 뭐 카타르라는 나라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인구는 뭐 한 28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 석유하고 그 천연가스 때문에 1인당 GDP가 9만 달러니까 뭐 부자 나라죠. 예.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그 카타르라는 나라가 섭씨 뭐 36도 까지 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1월 달에 월드컵이 이번이 22회입니다만은 11월 달에 열리는 거는 처음이에요. 예. 그전에는 그 유럽 축구가 5월 달에 끝나니까 6월이나 7월에 열리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는 부상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시즌 중에 열리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자, 우리 강원의 아들 춘천의 아들 손흥민 선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그럼요. 것 같아요. 안하골절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가 수술하고 나서 대표팀에 어쨌든 합류를 했습니다. 안면보호 마스크를 쓰고 예. 경기에 출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말이 참 멋있어요. 국민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쓴 마스크에 비하면 내 마스크는 뭐 아무것도 예. 아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멋있었는데 이게 팀 전력이라든가 심리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는 뭐 춘천이 고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월드스타입니다. 대단한 선수예요. 그렇죠. 그 2020년에는 푸스카스상도 받고 말이지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나이가 30살입니다. 예. 올해 2014년 브라질, 2018년 그 러시아 월드컵에 의해서 세 번째인데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월드컵 대회 주장이면서 월드스타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번 카타르 월드컵 축구가 손흥민 선수로서는 정말 자기가 목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 네. 굉장히 중요하죠. 4년 후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립니다. 네. 그때 지금 3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는데 4년 후에는 48개국으로 늘어나요. 그때는 벌써 손흥민 선수 34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카타르 월드컵 축구가 손흥민 선수가 꿈꾸던, 목표했던 바로 월드컵이기 때문에 네. 손흥민 선수가 뭐 다들 11월 2일에 그 이 부상 입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리고 이틀 후에 수술했단 말이죠. 그렇죠. 안하골절, 그 왼쪽 눈알에 그 네 군데 골절이 있었는데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사실 부기가 빠진 뒤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도 빨리 수술하고 카타르 본선에 자기가 뛰어야겠다 하는 게 어제부터 합류해가지고 연습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그 카타르 월드컵이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네. 월드컵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만큼 이제 출전 의지가 굉장히 손흥민 선수 그럼요. 강한데 네. 이제 팬들이 생각을 할 땐 국민들은 이게 수술하고 나서 완전히 치유가 된 다음에 네. 회복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경기에 투입되게 되면 축구가 아무래도 몸싸움 운동이기 때문에 네.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좀 네. 많거든요. 이게. 어제도 까만 그 이제 보호대 그것이 이제 토트넘 구단에서 만든 겁니다. 마스크, 카본으로 예. 만든 게 굉장히 가볍고요. 20년 전,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때 김태형 선수가 안면 보호대를 차고 이제 경기에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 손흥민 선수가 자연스럽게 뭐 헤딩하는 데는 조금 의식적으로 예.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24일 밤 10시에 있을 우루과이 전에 분명히 나옵니다. 저는 분명히 나옵니다. 아, 그러세요?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뭐 사실은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다리에 부상을 입지 않은 것이 이번에 그 손흥민 선수의 여덟 번째 부상이에요. 예. 축구는요 항상 그 태클이 있기에 몸과 몸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뭐 손흥민 선수 말고 김진 선수, 황희찬 선수, 황희조 선수도 그래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예. 아직은 우리가 그 이 24일 예. 아직 일주일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자기 컨디션만 잘 추스리면은 좋은 그 예. 우리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첫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중요도도 있고. 그럼 24일 우루과이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아무래도 뭐 우리를 16강 예. 진출국으로 꼽는 외신들도 있는 반면에 예. 또 그렇지 않은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 면면을 보면 예. 김민재 선수, 뭐 이강인 선수 해외에서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본선의 32개 팀이 예. 이제 진출해 놓고 있죠. 예. 아시아에서는 5개국이 나왔습니다. 왜냐 예. 카타르가 개최국이기 때문에 자동 출전이에요. 예. 지금 파워 랭킹을 보면 우리가 21위입니다. 그리고 예. 포르투갈이 8위고 우루과이가 14위 그리고 가나가 27위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외신들은 거의 70%가 그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16강에 진출할 것이다. 그러나 30%는 한국이 16강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26명의 그 지금 월드컵 대표 선수 가운데 12명이 해외파예요. 예. 우리나라 축구의 그 수준이요. 이젠 굉장히 그 높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요. 진짜 뭐 우리 뭐 춘천이 고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월드스타예요. 작년에 그 저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로 그 득점왕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과 중국에서는요. 손흥민 선수를 아시아의 축구 왕이라고 그렇게 평하잖아요. 예. 이번에도 지금 FIFA 국제 축구 연맹이 지켜봐야 할 선수로 예. 뭐 매년 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대회 때도 네이마르 선수 브라질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2017년에 그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상제르맹으로 이적할 때 3천억 원 세계 축구사에 3천억 원의 이적료를 받은 선수 네이마르 뺏겼는데 물론 손흥민 선수가 동갑내기입니다. 그 손흥민 선수 키가 1m83입니다만은 네이마르는 1m76밖에 안 돼요. 예. 네이마르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그렇죠. 손흥민 선수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뭐 한번 그 일 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온 국민이 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도 아마 좀 기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독이 많이 아끼더라고요. 이강인 선수를. 김민재 선수가 예. 참 대단한 선수죠. 예. 김민재 선수 26살인데 지금 그 이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지금 나폴리 예. 이탈 나폴리로 가서 좀 대단한 선수 아니에요. 뭐 그 선수가 우리나라 수비의 해결뿐만 아니라 지금 뭐 나폴리에서는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 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지난 9월에 벤투 감독이 코스타리카하고 카메론을 불러들여서 평가전을 가졌잖아요. 예. 그때 이강인 선수를 단 1분도 기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6만 그 이 잠실 아 그 이 월드컵 경기장 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관중들이 이강인 했는데 1분도 기용을 시키지 않았어요. 예. 저는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아마 그 복병으로 비밀 병기로 분명히 이강인 선수가요. 지금 스페인 마요르카에서요. 예. 지금 두 골에 세 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 폴란드에서 열렸던 20세의 월드컵 축구 대회 때 우리가 준우승 걸 때 그때 예. 두 골에 네 개의 도움으로 골든볼을 차지한 선수가 그렇군요. 이강인 선수예요. 우리나라 예. 축구사예요. 골든볼을 차지한 선수는 이강인이에요. 그렇군요. 예? 지금 나이가 21살이잖아요. 분명히 벤트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생각해서 코스타리카와 카메룬전에 1분도 기용 안 했습니다. 네. 왜냐? 이 평가전을 지금 뭐 우루과이나나 뭐 가나나 포르투갈이나 다른 32개 본선 질축국은 우리나라 평가전을 보고 있거든요. 예. 일부러 그러지 않았는가?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상암구장에서 했던 평가전에서 아들하고 같이 직접 관람을 했는데 6만 관중이 이강인 선수를 연호하는데도 단 1분도 정말 출전을 안 시키는 걸 봤는데 아쉬웠는데 예. 그런 어떤 비밀 병기로 쓰기 위해서 예, 아껴둔 거군요. 왜냐하면 벤투 감독도요. 벤투 감독도 이번 카타르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우리 예. 한국 팀을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 예. 앞으로 빅리그는 세계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 네.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 분데스리가 다섯 개 빅 리그에 감독으로 갈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도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우리나라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또 카타르 월드컵에 눈여겨볼 만한 부분,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짚어주신다면? 아, 지금 이강인 선수를 아마 제가 보기엔 그 벤투 감독의 그 전반에부터 기용은 안 할 겁니다. 전반에 체력이 떨어졌을 때 이제 비밀병기로 놀 거로 아. 같고요. 뭐 이미 베스트 11은 좀 나와 있죠. 예. 골키퍼 김성규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안화 골절로 부상을 지금 그 손흥민 선수가 검은 그 마스크 쓴 걸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베스트 11은 거의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황의조, 근데 황의조 선수가 좀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기성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예. 그 춘천 출신 황희찬 선수가 있잖아요. 예. 지금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죠.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이제 이재성 선수라든가 그때 황인범 선수 뭐 이런 선수, 김민재, 뭐 김영권, 김진수. 근데 김진수 예. 선수도 사실은 지금 그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축구 선수라면요, 크고 작은 부상들은 다 안고 있어요. 예. 이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우루과이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지지 않고 최선도 비기고 28레이스를 가나전에서는 꼭 이겨야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포르투갈과 마지막 예선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벤투 감독이요, 여러 가지 이 플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 예. 아이슬란드와의 마지막 평가전, 그때는 헤이퍼 선수가 합류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3백을 갖다 놓더라고요. 예. 지금까지는 벤투 감독이 다 4백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벤투 감독이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을 보고서 예. 그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갖다 놓을 때도 있고 투톱으로 갖다 놓을 때도 있고 아니면 후리롤로 갖다 놓을 수 있고 왼쪽 미드필드도 갖다 놓고 그러는데 아마 24일 밤 10시에 있을 우루과이 전에 선수들의 컨디션을 예. 보고서 아마 그 베스트 11을 어떻게 포지션을 예. 짤 것이냐 아마 기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팀 16강 모두가 바라고 있는데 아, 그 말 것도 없죠. 어느 정도 확률 보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첫 번째 경기가 우루과이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네. 저는 이번에 16강에 진출은 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희망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네, 희망적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축구 수준이요. 옛날에 달라요. 그렇죠. 지금 뭐 지금 김민재 네. 선수는 지금 나폴리에서 뭐 최고의 네.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점에서 물론 황의조 선수가 보르도에서다가 지금 그 그리스의 올림피아 코스인데 조금 요즘 성적이 좀 좋지 않아요. 네. 이런 점에서 염려가 되지만은 그 일주일 후에 24일 밤 10시에 있을 우루과이 전에 네. 새로운 그런 기적 같은 그런 그 이 네.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 몇 대 몇 조심스럽게 예상하시나요? 한 골 차일 겁니다. 많은 골 차가 나지는 않을 예, 거고 많은 예, 골 접전이라는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가나와는 분명히 그건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건 이겨야 됩니다. 많은 골차로 또 이기는 예, 게 더 좋죠. 뭐, 그 FIFA 랭킹이 61위고 우리가 28위 예. 아니겠습니까? 가나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우루과이와 비기고 예. 또 이기면 더욱 좋고요. 예. 가나를 잡고 2승 거두면 12월 3일에 있을 포르투갈전은 정말 기분 좋게 그렇죠. 다 나와서 응원을 예. 하면서 그 우리 16강 예. 또 8강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원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12번째 태극 전사들 붉은 악마 월드컵 예. 보는 재미가 또 응원인데 요즘에 이태원 참사 관련된 어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거리 응원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도 그렇고 좀 취소되거나 축소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취소를 시켰는데 그게 예. 참 제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은 다다시피 그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158명이 정말 그 정말 안타까운 예. 세상을 떠나는데 그리고 11월 6일이 애도 기간이었잖아요. 예. 근데 대한축구협회가 그 서울시청 앞이나 광화문에 그 서울시에다가 그 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 이거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1월 4일에 정격 취소시켰어요. 예.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월드컵 대회 때는 3, 4, 5가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지금 분위기 달라졌잖아요. 애도 기간도 예. 지났고. 오히려 제가 어제 축구협회에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 대표 선수들이
24일에 있을 우루과이 전에 그 검은 리본을 달고 그다음에 네. 밤은 그 1분이라도 우리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그 정말 그 이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예. 이거는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FIFA 그다음에 카타르 조직위원회에다가 그걸 신청을 받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렇군요. 붉은 악마가 그 지금 200명이 현재 갑니다. 예. 근데 여기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응원단이 그 응원하겠다면은 예. 그 이 대형 스크린을 마련하겠다 이런 예.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전망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 예상 성적까지 끝으로 정리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번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우리 4강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딱 1승만 거두겠다는 것이 4강까지 갔단 말이죠. 자, 이번에 그 주장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일 한번 내고 우리 춘천에 낳은 손흥민 선수 그 춘천역 앞에 손흥민 광장 만들자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손흥민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정말 그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고 예. 춘천에 손흥민 때문에 정말 관광으로서 이런 그 이 마케팅에도 하나의 그 춘천이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이게 정말 대기록입니다. 이 기록만으로도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 성적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선수단 관계자 선수들 모두 안전하게 경기를 잘 치렀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철 스포츠 전문 대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활동하고 있는 캘리그라피 작가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캘리그라피 정확히 어떤 활동인지? 캘리그라피를 한다고 하면은 무슨 책상에 앉아서 뭐 귀엽게 이렇게 글씨 쓰고 뭐 이렇게 엽서 쓰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그것과는 다른 개념의 캘리그라피를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글씨 자체를 예쁘게 쓰는 거에 집중해서 좀 글씨를 아름답게 형태적으로 만들었다면 점점 이제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나름의 어떤 정체성이나 그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을 이제 글씨로 표현하면서 그림도 그리게 되고 그 그림의 연장이 돼서 또 글이 나오고 글씨가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이 넓어지더라고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였는데 한복 막 차려입고 또 막 가니까 아우 막 외국인들이 막 아 so nice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나를 되게 막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족자 딱 펼쳐놓고 막 해가지고 이만한 붓으로 막 시작하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신기하게 보고 그래서 내가 딱 썼지 대한민국 만세 탁 썼죠. 무궁화 탁 그리고 그러니까 막 이러더니 한국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막 어머머 막 하면서 또 하는 거니까 또 막 그 국뽕이 차오르는 거지. 근데 제가 거기 갔다 온 게 진짜 신의 안수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가 되게 명확해졌거든요. 멀리 나갈수록 이게 외부에서 활동을 할수록 좀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더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알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활동의 방향성이나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작업들이 그쪽을 향하게 되겠죠. 지금 하고 계세요? 영어 공부를? 영어 공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Hi, Mrs. Kim. How are you today? Get out. 캘리그라피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 19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경기도 파주에 있는 LG 디스플레이라는 곳에서 3교대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공장이죠. 예. 여공이었다고 이렇게 뭐 그런 거 했는데 여자 이제 고등학교를 공업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고3 때 취업을 해요. 매일 일주일마다 밤낮이 바뀌고 교대 근무를 하고 그리고 반복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뭐라도 배워놓자. 기술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래서 뭐 커피 바리스타 뭐 페인트 칠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캘리그라피였어요. 그러니까 취미이자 나의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걸 삼아서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 내가 썼던 글귀가 이런 거였어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쓰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이 글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게 마치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쓰는 거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배우던 것들 중에서 되게 그 캘리그라피가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왜냐면 나는 늘 밑바닥이었으니까. 나는 지금 상급에 공장 다니는 여자인데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거는 성장이고 나아지는 길이고 더 올라가는 것일 뿐이지 전혀 두렵지 않고요. 오히려 나의 도전이나 내가 시도하는 거에 거리낌 없게 해준 나의 그 밑바닥 인생이 난 고마워요. 내가 그 공장에서 일했던 그 시간들, 그런 힘들었던 시간들이 저는 그래서 두렵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지금은 너무 소중하고 고마워요, 오히려. 회사를 하자마자 바다를 봐야겠다. 바다를 보는데 아주 이렇게 살짝살짝 그 일정한 그 파도와 이 파동이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이거를 매일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여기 한번 살아봐야겠다. 한 달 정도 살아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거였어. 제가 생각하는 제 대표작이 세 개가 있어요. 뭐냐면 글씨당, 강릉의 시간을 지닌 공간 글씨당, 그리고 난설한 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솔방울이 될 거예요. 나의 뿌리나 내 정체성, 내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모든 게 강릉에 지금 있구나. 어떤 캘리그래퍼가 되고 싶은지. 나의 세계가 있고 나의 의식이 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어떤 선한 영향력이 되고 어떤 영감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김소영에게 캘리그라피란? 캘리그라피는 나의 세계와 의식을 표현하는 어떤 수단이자 방법이자 도구인 거지. 그렇지만 그 수단이나 방법이나 도구가 사람들한테 이롭고 캘리그라피는 나의 정체성과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 글씨가 같이 있어지는. 그 글씨가 예뻐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글씨를 받아서 갖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살 거고. 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시험을 치렀을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Panthol.